아, 요즘 신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행복한 뷰티 유튜버 릴리바이레드의 큐피트 클럽 컬렉션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여러분들께 투표를 받았어요. 아, 요즘 신상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행복한데 릴리바이 큐피트 뭐냐 클럽이랑 어미주 젤 피틴트랑 베이지크 버터 컬렉션이랑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했는데 릴리바이레드를 제일 먼저 보고 싶다고 해주셔서 제가 가장 빠르게 준비를 해봤고요. 팔레트, 치크 딱 두 종류로 심플하고요. 쿨, 웜 두 가지로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발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슝슝.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미니 젤 라이너 기획 세트 4호 쿨 멤버십, 5호 웜 멤버십. 짜잔! 오!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일단 패키지 100점 만점에 300점. 캔디한 사이즈다 보니까 파우치가 조금 작더라도 굉장히 들어가기 쉽고 딱 그냥 직관적으로 컬러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거울이 없다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괜찮아요. 너무 예쁘니까요. 독보적인 그런 디자인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뒷모습 디테일에도 굉장히 반했는데 컬러가 다르고요. 투명한 것도 아주 굉장히 요즘 트렌디 스타일. 컬러가 10가지가 모두 다양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발색이 엄청 또렷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흰기 돌면서 자연스러운? 또 손으로 막 발라도 초보자분들도 발색하기 되게 좋을 만한 팔레트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흰기 돌고 정말 표현하자면 뽀용뽀용한 느낌?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뽀용뽀용한 애들은 아 뭔가 발색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자칫 잘못 빠지면 아 뭔가 촌스럽고 텁텁한데? 이런 느낌이 들 법도 한데 아 요번 릴리바이레드는 발색이 엄청 잘 되는 건 아닌데 뭔가 묘하게 예쁘다. 아 이 설명할 수 없는 느낌. 그래서 발라보면서 뭐지? 아,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왜 예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팔레트였거든요. 우선 5호 원 멤버십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웜 멤버십이니까 이렇게 웜스럽게 입고 메이크업을 하면 잘 어울리겠지 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메이크업이 웜하지가 않더라고요. 따뜻하지가 않아. 오히려 약간 쿨한 느낌? 그래서 렌즈도 브라운 렌즈를 꼈는데 살짝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 웜 팔레트는 아니다. 그래서 노란기가 심하지도 않고 당연히 4호랑 비교를 했을 때는 웜하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면 전혀 웜하지 않아요. 제일 비슷한 게 페리페라 5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얘랑 약간 비슷한 느낌 이런 식으로 흰기 돌면서 뭔가 뽀용 느낌인데 얘에 비해서도 노란기가 돌지 않았어요. 오히려 핑크기가 더 많이 도는 아이였다 보니까 웜톤 분들 중에 쿨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 쿨톤 중에서 웜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이렇게 묘하게 교차되게끔 써도 좋겠다 하는 느낌? 그래서 너무 그게 치우치지 않는 느낌이라 누구나 약간 뉴트럴하게 쓸만한 팔레트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웜톤 분들이 정말 웜한 컬러를 쓰고 싶어 라고 선택을 하신다면 엥? 아쉬울만한? 요 매트 컬러들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꽤 잘 되는 편인데 글리터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뭔가 생각보다 이렇게 밍숭밍숭한 느낌? 그냥 진짜 데일리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호 쿨 멤버십, 아 이거는요 진짜 확신의 찐쿨. 얘는 그래도 비슷한 느낌이 많기는 많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요전 클리오 리뷰할 때도 아 뭔가 흰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오히려 텁텁하고 탁하고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 돈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그런 똑같진 않죠. 비슷하기는 한데 발색을 했을 때 왜 좀 더 영한 느낌이 그래서 찐 쿨 러들분들께는 당연히 대환영일 거고 저처럼 쿨톤임에도 웜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뭔가 나한테 딱 맞는 쿨이 없어 아 애매한데 라고 하셨을만한 쿨톤 그 중에서도 여쿨 라이트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였습니다. 저 진짜 쿨톤 부정주의 아시죠? 쿨톤 꺼져! 근데 요 쿨은 예뻤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뻤다. 안에 요 귀여운 미니 펜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컬러에 맞게끔 4호 골든 핑크가 원 멤버십에 17호 슈어 핑크가 쿨 멤버십에 들어있었습니다. 딱
보여드리는 이 발색 그대로다 보니까 각 팔레트와 정말 잘 어우러지고 사실 제가 요 안에 들어있는 펄 컬러가 그렇게 발색이 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에 그냥 발랐을 때 아 뭔가 좀 아쉬워 좀 더 애교살이 빡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맞아 요게 왔었지 하고 발라봤더니 갑자기 애교살이 빵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무조건 같이 발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를 사실 바르고 나가봤어요. 그래서 생활하고 밥 먹고 돌아왔는데도 지속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와 아주 찰떡인 기획이었다. 그리고 다음 러브빈 블러치크 브러쉬 기획 세트 저는 9,100원에 구입을 했고요. 1호 체리 블러, 2호 복숭 블러 짠! 어!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릴리 바이레드 시그니처 디자인인 하트 블러셔인데 투명해요. 너무 예뻐. 정말 눈을 확 사로잡았고요. 역시나 치크들도 되게 뽀용뽀용하게 우유 탄 듯한 느낌으로 발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1호 체리 블러는 이름은 체리 블러지만 사실 발랐을 때는 그런 딸기 우유 핑크보다 좀 더 흰기가 많이 도는 그리고 복숭 블러 같은 경우에는 흰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살구색 톤. 그래서 지금 발랐을 때 사실 블러셔를 바른 느낌이 거의 안 들거든요. 둘 다 약간 파우더 대용의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블러셔 잘 받는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색감 면에서는 아쉽지만 이 정도 나는 용으로는 되게 좋다. 이 위에 블러셔를 딱 얹기에도 좋은?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가 컬러 톤을 잘 정리해주면서도 고정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르고 나갔을 때도 피부 메이크업이 안 무너지고 잘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예쁘고 귀여운 키보드 디테일이 살아있는 팔레트 그리고 이 투명한 블러셔까지 릴리바이레드의 큐피트 클럽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초보자분들 컬러감이 많이 드러나지는 않으면서도 깨끗한 데일리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우실 만한 그리고 패키지에 환장하는 고덕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빨리 돌아올 테니까요. 꼭 또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안녕!